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지금 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또 시신까지 불태워졌다고 하는 해양수산부 지도상 이모 씨와 관련해서 초기에도 군 당국이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월북한 것. 어떻게 구명조끼가 있었느냐, 입고 있었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특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 내용도 있다. 뭐 이렇게. 그 외에 또 뭐,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다만, 월북했다고 보는 그 증거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이 정권 정말 북한에 아첨을 해도 분수가 있지, 정말 형편없는 정권입니다. 또 우선 이 월북과 관련해서 군 당국에서 초기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월북 문제를요, 자국민이 특히 그 북한이 얼마나 악독한 나라입니까? 그게 그 추정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확인되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지, 추정된다. 뭐든지 세상에 추정되는 거, 세상에 뭐 추정된다. 아,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을, 국민이 지금 그것도 근무 중에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따위식의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군이 적군과 마지막에 북한과 대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이 그 적국에 이렇게 적국을 갖다 월북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이제 황희 씨의 말을 보면 초기에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북한으로서는 그 남한 사람이 넘어오면 되도록이면 월북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자기네들 또 체제를 또 선전도 할 겸 약간 월북이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 자체에서. 그걸 또 믿고요. 북한군과 대화 내용이 있다. 북한군하고 대화 내용, 그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군이 그 사람한테 물었을 때, 너 여기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즉, 표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화국에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 나는 뭐 공화국에 좋아서 왔다고 설사, 아니, 한 말로. 그런 말을 백보를 양보해서 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월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서른 몇 시간이나 바다에 떠가지고 표류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육지에 닿았는데 뭐 북한군이든 무슨 군이든지 나는 뭐 북한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북한 땅에 닿게 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설사 북한군하고 대화할 때 나 북한을 봤어.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진짜 월북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남한에 왔을 때 이게 진짜 진심으로 남한에 온 거냐 아니냐 돌려보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온갖 말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은 지금 지가 그러니까 황희 의원은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 아마 가고 싶은가 봐요. 북한에 가, 함부로 갈 곳입니까,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이 명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직책, 직업입니까? 뭐한테 이걸, 북한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뭐, 나 이 정황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어쨌든지 하여튼, 이 사람이 실종된 그 위치에서부터 북한에 닿은 그곳까지는 무려 38km라 하네요. 이 사람이 또 그, 순시, 지도선이니까 그 자주 거기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북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나 38시간까지 안 가도 되는 곳에 얼마인지 진짜 월북을 할 수가 있지. 그 왜 38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가족들 말을 들어보더라도 전혀 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이가 47살이라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공무원 생활 쭉 하다가 하는 사람이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남한에서 일한 사람도 아닌데 나이 47살 돼가지고 가족도 두고 뭐 안 돼 북한으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은 즉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또 갔다는 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지 북한으로 가겠다 월북하려고 했다. 왜 이런 거냐? 저는 북한에 대한 말하면 저자세,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한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속성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대북 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불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북한하고 뭐 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왕 말씀 난 김에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전선언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이루어질 것 같으냐. 문재인 정권이 만약 국민들한테 한번 선전해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느냐. 북한에서는 돈 받아먹고 하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줄 때 하는 겁니다. 최하 10억 달러는 갖다 줘야 될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만났는데 한 4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 주었으니까 돈을 받아먹고 종전선언을 한번 하자. 저는 이게 아마 종전선언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반대하겠느냐? 원래는 이 미국이 반대해야 됩니다. 왜 반대해야 되냐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6.25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6.25 전쟁이 끝났으면 6.25 전쟁 때문에 한국에 와있던 주한미군도 가야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 종전선언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 안 하락합니다. 즉 한반도에 남한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트럼프 정부는요, 이 종전선언 반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도훈인가 하는 사람이 또 미국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 이미 말을 했어요. 미국도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지난번에 뭐 서훈 뭐 실장 가서 아마 그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즉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뭔가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을 한번 좀 드러내 보이자 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하면 문재인이가 또요 다시 또 북한에 갈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종전선언 하고 뭐 어째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순전히 돈입니다, 돈. 국민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저는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도 없습니다. 또 북한과 진정으로 또 사이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참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이 남한 내에서 남남 갈등이 또 심해지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 정권으로서는 박지원 씨 국정원장 임명해가지고 대북 송금 창구로 만들어서 가짜 남북 대화, 가짜 종전선언 이끌어내가지고 또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미국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북한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 생각은 이런데,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주사파 정당이거든요. 즉, 주사파가 주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권, 이런 집권 여당이 있어서는 정말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권 끝장내야 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끝장낼지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